오늘 새벽까지 밤새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전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 문을 뜯어내고 한 남성을 구해냅니다. 팔 내주세요. 팔. 들고 다녀 이쪽 바깥에. 들꺼지 쪽으로 가세.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양평의 한 국도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6살 강모 씨가 숨지고 63살 김모 씨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3시엔 빗길에 넘어진 25인승 관광버스를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버스 안엔 운전기사인 49살 신모 씨만 타고 있었는데 뒤집힌 버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연이은 충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버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대형 트럭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0시쯤 폐차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재빨리 화재 사실을 알려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